솔라맨과 펑펑마녀 시즌 4 그 첫 번째 이야기. 이제 내일 아침이면 오픈이네요. 응. 올해 전시회엔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기기들이 많이 전시될 예정이야. 우와, 정말 처음 보는 기기들이 많이 있네요. 박사님, 저 나무같이 생긴 건 뭐죠? 솔라트리 말이구나. 나무 모양의 조형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단다. 보통 태양이 뜨는 각도에 최적화되도록 설치하지. 디자인이 참 예쁘네요. 그럼 저건 뭔가요? 그건 하이퍼루프라는 열차야. 밀폐된 튜브 속에서 비행기만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기부상 열차지. 튜브 위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력을 공급받는단다. 신기하다. 꼭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여기 우리 말고 누가 또 있네요? 응? 그래? 다들 퇴근해서 우리 말곤 아무도 없을 텐데. 거기 누구십니까? 아니, 저는 솔라맨 아닌가? 솔라맨, 휴가 중이라 들었는데 여긴 어쩐 일이야? 너도 에너지 전시회가 궁금해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달려왔구나. 이런 하찮은 전시회 따위 뭐 하러 챙기나? 헐, 자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화가 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있는 게 후회스러울 뿐이죠. 말이 지나치군. 내 말이 틀렸어요? 고생해서 악당을 잡아 넣어봐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아끼려는 노력이라도 했나요? 흥청망청 쓰는 것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을 뭐하러 지켜줍니까? 진정하게 화를 가라앉히고 나와 얘기를 좀. 이딴 거 백날 만들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박사님, 어떡하죠?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 팔 안 놓으면 후회하시게 될 텐데. 날 해하겠다는 건가? 내가 그런 협박에 무서워할 사람으로 박사님,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살짝 쳤는데 생각보다 너무 약골이네. 이 나쁜 녀석, 다른 히어로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볼 테면 해보라 그래. 보이는 족족 박살 내줄 테니까. 뭐처럼 속이 후련하네.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